차량은 갤러퍼2입니다. 갤러퍼2 저희 피니시 못해 방문하셨고요. 어우, 강아지, 이 강아지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개가 같이 왔습니다. 요 차량 지금 연식은 02년식이고 키로수도 좀 뛴 차량인데요. 고객님의 세컨 차로 이용하는 차량이라고 합니다. 요 차량 오늘 라파 플러스 대용량 5개, 그리고 승용차용 블루바이가스 간에 하나 들어가고요. 무동력 터보 헤어리 흡기 2개, 배기 중통 하나, 엔드 머플러 하나, 그리고 플러스 에너지 접지 하나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영상에서 보시고 오셔서 우리 라파 멀티 오일 300ml 한 병 저 첨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착 후에 차량이 어떻게 변압값이 있는지 테스트 한번 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량 2002년식 갤러퍼 차량이고요. 라파 대용량 5개, 승용차용 하나, 플러스 고급형 하나, 그리고 무동력 페어리 흡기 2개, 중통 2개, 배기 하나 이렇게 장착하고 시운전 나왔습니다. 사장님, 영상 보셨으면 코스 혹시 아세요? 1차선으로 계속 직진해 주시면 1차선? 예. 이거 화물차라 1차선. 아, 이것도 화물로 들어와요? 네, 벤이에요. 벤이죠. 그러면 이거 구조변경 실장도 하시고. 구조변경 할 게 없는데 다 띄고 들어가야 돼요. 이게 연식에 비해서 이게 차 그래도 관리가 잘 된 것 같아요. 그런 차들보다 더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오프라더 형식으로 이게 네, 된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좀 아무래도 좀 궁띄고 뭐 그런 게 있었을 텐데. 계속 이제 직진하시면서 변화된 것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부드러워졌다고 생각 드시면 그때부터 이제 먹는 거거든요. 이게 라파 성분이 바로 좋아지는 것도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게 엔진에 녹아들어서 성분도 더 좋아지는 게 있거든요. 이게 전압 센서 측정하는 거죠. 여기 차에서 전기 쓰는 거. 135, 138이었는데 좀 바뀌긴 바뀌긴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들링 상태에서 진동도 한번 느껴보시고, 진동은 한번 이제 뭐 120 이상 이렇게 한번 고속을 한번 밟아보시면은 조금 준 것 같긴 네. 해요. 그래, 지금 좋아지는 것보다 그 한번 고속 밟으면 더 빨리 이렇게 느껴져요. 이거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좀 조용해서. 기아 변속 타이밍이랑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요. 변속 충격 같은 거. 어차피 이게 수동이라 RPM을 쓰면서 이렇게 바꾸잖아요. 근데 RPM을 다 안 쓰고도 기아 변속이 원활하게 되면은 더 잘 먹은 거거든요. 차를 많이 안 타가지고. 이게 처음에 2단에서 출발하려고 그러면 개결되더라고요. 그렇죠. 아, 예. 네. 그렇게도 한번 해보시고. 해볼까요? 그게 만약에 되면은 잘 먹은 거예요. 물론 사장님이 계속 운전하시는 분이니까 이 차는 더 잘 알아야 되지만. 2단에서 그 가게에서 출발할 때 해보니까 벨개 걸으면서 이게 신호 꺼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1단으로 다시 출발했거든요. 저도 20대 때 수동을 몰아보고 처음 몰아봐서
올라가면은 더 잘 먹은 거예요. 일단 저희가 아무리 이렇게 뭐 좋다고 얘기를 해도 운전하시는 분 직접 느끼셔야 되니까. 여기가 약간 오르막이거든요. 그리고 저 신호등 있는 데서 이제 내리막이니까 보통 이런 연식 차들이 평소는 잘 되잖아요. 이따 더 나아졌는지 한번 봐주시고. 그냥 캠핑을 많이 다니시나 봐요. 에서 이제 유턴하시면 되거든요. 네. 이 수동은 운전할 때 또 기아 털고 운전하고 하는 게 또 재밌잖아요. 포터를 수동으로 몰아갖고 지금 차 없으면 돌리셔도 돼요. 약간 오르막인데 한번 좀 엑셀도 확 밟아보시고 속도가 얼마나 빨리 붙나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충청도 분이세요? 아니요. 말을 되게 천천히 하시고 그래갖고. 이제 계속 직진하십니다. 아직 힘은 확실히 탁 죽는 거는 없네요. 아. 이게 확실히 제가 이게 처음에 승용차용을 달았다가 대용량으로 바꾸고 한번 이렇게 고속도로를 한번 뛰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확 느낌이 틀려지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또 오프로드용인데 어떻게 보면 굼뜬 거랑 이게 좀 연비도 안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좀 감안하시고 한번 고속도로도 한번 뛰고 그렇게 하면 확 달라질 것 같아요. 처음보다는 많이 부드러워졌거든요. 예. 네. 이게 오늘 부드러운 걸 느끼시면은 한 보름 정도 타시면은 어느 순간 되면 차가 더 가볍게 느껴질 때 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좀 제대로 먹은 거예요. 저희 라파 제품이 어떤 차는 달자마자 효과 보는 차도 있는데 좀 차종에 따라서 연식에 따라서 이제 좀 늦게 반응하는 차들이 있거든요. 제 차도 트럭으로 들어가고 좀 늦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플러스 접지가 전압도 좀 안정화시키고 하니까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전에 전압이 조금 높아졌는데 네, 135, 138 이었는데 그거를 시동 껐을 때는 좀 낮아지는데
형들도 다 지금 대표님하고 미술 대표님하고 둘 다 미용하던 분들이라. 미용실 그런 거 하시면은 저 같은 사람 싫어하겠어요. 왜? 저는 머리에 할 게 별로 없으니까. 기껏 해야 머리 그냥 커트만 하고. 남자들은 무슨 빵, 자주 빵는 거 같기. 네. 미용하면 그런 눈치 같은 게 되게 빨라진다면서요. 글쎄, 하고 나는 거지. 저는 눈치 같은 게 좀 없어갖고. 일단 요만큼 이렇게 순정을 해보셨는데 좀 차가 그전보다는 좀 이게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좀 부드러워진 것 느낌이. 일단은 부드러워졌으면 이제 먹기 시작하는 거니까요. 사장님 뭐 구름이고 뭐 한 달이고 한번 타보시면서 뭐 좋아진 게 있으면 전화 주시고 안 좋아졌다고 해도 전화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또 위치 조정도 할 수 있고 하니까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재정총판 유대표였습니다.